그다음에 또한 부류는 그 망명을 한 집단입니다. 우당 이형 집안, 육형제 집안이 대표적인 집안인데 그 우당 육형제 집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주 이씨 그 백사 이항복 선생의 그 집안입니다. 대대로 정승과 판사를 줄줄이 내었던 집안이죠. 자, 그대로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대대로 먹고 사는 거 부족함이 없이 또 가문의 명예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육형제들이 이회영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모입니다. 자, 우리가 조선에 이렇게 지체 있는 집안으로서 이 나라가 망했는데 이대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기 있는 대로 우리 형제가 당당한 명문 호족으로서 대의가 있는 곳에서 죽을지언정 외적의 치하에서 노예가 되어 생명을 구차히 도모한다면 어찌 짐승과 다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대로 이렇게 나라에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나라가 망했을 때 우리가 나오면서 나라를 찾는 길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형제가 전부 다 가산을 팝니다. 집을 팔고 논밭을 팔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공개적으로는 할 수가 없겠죠. 비밀리에 팔아서 모은 돈이 당시 40만 원. 그때 당시 40만 원 지금으로 치면은 한 400억에서 한 500억 되는 거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육형제가 또 그 가족 대소가족 해가지고 한 50명이 만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에 가서 1911년에 거기서 경학사라는 자치단체를 만들고 1911년 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흥강습소를 처음에 열죠. 신흥강습소는 나중에 신흥중학교가 됐다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되죠. 그래서 1911년부터 해서 1920년까지 한 10년 동안에 신흥강습소를 통해서 3,500명의 독립군 기간요원, 즉 독립군 장교들이 양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3,500명의 독립군들이 만주 무장투쟁의 기본 근간이 되었던 그런 인물들이고 그 인물들이 1930년대에 가면은 만주에서 중국 구국군하고 연합해서 작전을 벌이고 그 이후에는 중국 관내로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임시정부의 국군인 광복군이 되는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를 택하거나 망명의 길을 택했던 그런 그 인물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망명을 해서 나라를 찾겠다고 갔는데 망명해서 나라를 찾겠다고 간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망명한 사람들이 가서 독립운동을 편하게 했을까요? 결코 편하게 못했죠. 그 혹독한 대가 여기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자, 우당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석주 이상령 선생 같은 경우에 망명은 하지만 그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자, 우당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자금을 가지고 와서 그걸 독립군 양성하는 데 다 쓰고 당신 집안이야 당신 스스로는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결국 만주에 있지 못하고 나중에 북경으로 또 천진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힘들었냐 하면은 자기 딸, 두 딸의 학교를 가야 되는데 북경 같은 데서는 추운 날씨 아닙니까? 겨울 되면 외투를 입어야지 외출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외투, 학생들 외투를 갖다가 중국 전당포에 잡혀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양식을 사가지고 먹고 그것도 떨어지면 방에 누워가지고 앉아있기도 힘드니까 방에 누워있는 거죠. 어느 날 이회영 선생 댁을 찾아갔더니 가족들이 다 방바닥에 누워있어. 선생님 어쩐 일입니까? 보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학교 가는 아이들 옷을 가지고서 전당포에 다 잡히고 그 양식 사 먹다가 그것도 떨어지니까 앉아있어도 힘드니까 방에 누워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회영 선생의 둘째 형인 이석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조선의 최고 각부의 하나였던 이의원, 영의정을 했던 이의원 선생의 양자로 들어갔는데 그 집안의 재산이 이제 여기에 다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석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북경에서 돌아가시는데 비지로 연명하다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조선 최고의 갑부의 양자로 들어가서 또 조선 최고의 영의정의 양자로 들어가서 잘 조선에 그대로 있었다면 잘 먹고 잘 살고 했겠죠. 그런데 나라를 찾겠다고 간 그 대가가 바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절한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은 이회영 선생도 그 부인이 이은숙 여사인데 만주에 있어서는 더 이상 도움이 안 되겠다고 해서 이은숙 선생이 국내로 들어옵니다. 어떻게라도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이회영 선생한테 보내기 위해서 국내로 들어오는데 국내로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이미 이제 그 독립운동의 그 힘이 또는 열기가 좀 사라졌죠. 그래서 군자금을 모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은숙 여사는 그 사대부집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직공으로 또는 기생들 삭바느질 하면서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을 십시일반해가지고 이걸 이회영 선생한테 보내게 되는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만주로 망명하는 것, 그 다음에 해외로 망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